여자의 변신은 무죄. 할머니의 변신도 무죄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치매 할머니야. 이렇게 하면 치매 할머니. 배우 오미연이 머리 염색을 하러 왔습니다. 야매주부 오미연은 연예인들이 많이 간다는 청담동 유명 미용실을 버리고 요즘 동대문에 위치한 아주 작은 미용실에 다닙니다. 일산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1시간 반은 좋게 걸림에도 그래도 이곳을 찾습니다. 왜냐고요? 이분이 머리 염색에는 달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심심한데 야매주부 머리 염색하는 거나 구경해보시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나 눈물 나서 눈물 나고 뭐해서 여기다가 이제 커버를 팩으로 이제 두피 상태를 보호해 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 이거 하고 나서 저번에 그러셨거든. 선생님이 눈물 안 났다고 처음으로 염색 연고 같은 거네 그러면. 네, 이게 저 천연 재생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피 보호시키는 거지. 여자들이 고민, 염색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 이거는 두피 보호제. 두피 전체적으로 염색, 저 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두피.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눈물 같은 게 이런 게 좀 많이 나서 좀 많이 해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진짜 눈물 안 흘렸다고 했어. 그래서 염색을 또 할 생각을 하지, 그처럼. 벌써 수도 했을 거야. 아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컬러가 들어가 버리니까 또. 미쿡 할머니가 낫지 않아요? 미쿡 할머니? 또 변신합니다. 또 한 번. 염색을 잘한 거지. 짧은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이거 무슨 색이라고요? 이번에는? 애쉬 그레이. 그레이? 그러면은 그레이빛으로 나오는 거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레이빛이 아니고 그레이도 나오는데 네. 약간 이게 두 번 뺐으면 네. 그레이가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게 염색을 한 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 한 번만 하거든. 탈락을. 모발 손상 때문에. 다른 데 가도 네. 나보고 염색을 어디서 하셔서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더라고. 네. 장인한테 가서 하고 옵니다 내가. 그러지. 장인한테 가서. 여러분들 구경 잘 하셨습니까? 머리 색깔 나쁘지 않죠?
야매주부 구독자분들도 머리 염색으로 고민하신다면 야매주부처럼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컨텐츠 역시 소상공인 돕기 프로젝트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여자의 변신은 문제입니다. 할머니도.